송정의 전명입니다. 오늘은 저 연아리 쪽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밀짱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밀짱대지만은 바다에 저 후카시대 멘트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후카시대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미끼를 팔아가지고, 미끼를 달고,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밑밥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밑밥을 안 가지고 오고 지금 오늘 낚싯대만 하나 들고 왔거든요. 낚싯대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오늘은 지금 물건은 좋습니다. 물건은 좋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거의 만조시간입니다. 만조시간인데 지금 현재까지 고기 못 잡고 있습니다. 왜 못 잡냐면 밑밥을 없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밥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밀짱대 하나에 간단하게 한 마리만 먹어봐라. 그쵸 여러분들. 보다 수심을 항상 좀 덜 길게 잡습니다. 수심을 항상 덜 길게 잡고 저는 낚시를 많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심을 좀 덜 길게 지금 거의 목줄만 지금 3m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줄 자체에서 약 한 1m 한 50 정도 될 거예요. 네, 한 3m 50 정도 되겠죠. 요런 데서 보통 보면은 다 해서 한 3m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고집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입질 여러분들 입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또 나온다. 지금 함유 상태에서 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함유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입질, 챔질. 와, 와, 찌긴다. 와, 와. 여러분들 이게 뭐였습니까? 자, 야, 다 찌기네. 엄마.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로 오세요. 고기 드릴게. 고기 드릴게.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마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고기든 이래 수심을 좀 깊게 하는 이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기는 지금 우리 유튜브 팬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유튜브 팬분들 보내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영상에서 돌아오시겠습니다.